Times. 네, 이번에는 355입니다. 네, 59라는 숫자를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지티브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9라는 숫자. 그죠. 깁슨에서는 뭐 가장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머피랩 숫자. 머피랩. 아, 네, 머피랩이 좋아하는. 유독 59를 좋아하죠. 네. 네. 59만 가져가서 거의 작업하는 것 같은데. 그 물론 깁슨에서 57도 있고 뭐 있어요. 뭐 58도 있고 뭐 61 뭐 63 뭐 그리고 뭐 61 64도 있고 뭐 335는 네. 근데 한데 그래도 59가 59라는 숫자가 붙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뭐 뭔가 약간 저는 58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59가 더 나. 근데 나 58 가지고 있어 하는 느낌보다 나 59 가지고 있어 하는 느낌이 이게 깁슨 오너로서 느끼는 그 좀 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상징적이죠. 두 대나 갖고 오셨네요. 네, 59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은종 씨도. 아,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심심해서 제 기타를 들고 왔는데 둘 다 59여서 지금 그러니까 두 결국에는 네. 네. 59가 가장 상징적인 숫자.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59 하면 이제 뭐 59년 왕십리 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연도로 하나만 꼽자면 우리나라는 58이 있죠. 58개띠. 58개띠. 네, 58개띠. 약간 베이비붐 세대를 상징하는 58개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유명한 연도를 하나 꼽자면 58개띠. 그리고 뭐 팬더로 가자면 이제 57, 62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하지만 뭐 깁슨에서는 그 수많은 명기들 중에도 역시 59가 가장 상징적인 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그 59의 정기를 이어받은 59 ES355 모델. 네. 5가 많아. 59 355. 그죠? 아주 1959 ES355. 아주 네. 네. 맞습니다. 1959 좋네요. 많아요. 네. 저희가 355 모델 기존에 썼던 걸 좀 몇 개 뽑아 봤는데요. 네. 55355 2021년 4월에 썼던 모델입니다. 네. 오, 2년 전에 했네요. 네, 이 모델이 이때 700이었네요. 이때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몸에 나쁜 기름이 맛이 좋다. 그렇지. 기버터 스테이크 굉장히 진했어요. 진했어요. 네. 75점 스쿼드가 나왔었고요. 이거 59 ES355 모델 또 2022년 4월에 하나 있었는데 이때 이미 거의 900에 가까운 가격이 됐습니다. 이때 벌써 870까지 가격이 치고 올라갔었어요. 1년 전인데도. 이때는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은총 씨는 누구 나 하나 사줬으면 저는 지구 대표 기타 해서 81.67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60s ES35 리이슈 롱 마이스트로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마이스트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모델이었는데 이것도 은총 씨랑 같이 했는데 81.67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품격과 기쁨을 동시에 내 눈에 가장 예쁜 35. 저는 여전히 지구 대표 뭐 이렇게 점수를 드렸던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이 35, 335 제가 막 갈피를 못 잡다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즈비 덕분에 또 이제 많은 기타를 리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나는 35다. 그래서 저는 맞아. 깁슨 이제 블랙 35를 빅스비를 네. 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355 오너가 같이 리뷰하는 355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999 ES355 리이슈 시리얼 넘버는 A921469 모델이고요. 947만원. 미친 가격이죠. 네. 작년에 살걸. 하지만 작년에도 그 돈이 없었어요. 네. 재작년에도 그 돈이 없었죠.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가격 947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6.5cm 이게 335보다 조금 커요. 예, 한 요만큼 커요. 무게 3.84kg 두께는 40에 조금 한 48 정도가 보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전형적이죠. 네, 네, 바디 메이플. 사용되어 있고요. 니트로셀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50th rounded medium C쉐입 넥이고요. 네, 헤드모션은 그로브 골드 튜너가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고요. 네. 지판 에보니, 지판 공길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5cm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트윈 리볼브고요. 네. 아이. 기름이
유전인가? 네, 그렇죠. 직전엔 6일보다 훨씬 진하고 기름이 많네요. 그죠. 이거는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 지난 시간에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인 뭐 이제 차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간다. 원유 막 휘발유, 디젤 뭐 이런 그런 느낌. 기름이 달라져. 그죠? 그래도 기름이 뚝뚝 튀어. 이게 그 지금 최근에 깁슨에서 커스텀 버커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근데 제가 이 뭐 플레이어스 가이어스 뭐야? 플레이어스 가이어스. 예. 플레이어스 가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에 대해서 이제 풀가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커스텀 버커가 확실히 이번 뉴 깁슨으로 바뀌면서 이 바지 사장님 바뀌면서 확실히 좀 소리도 더 기름지고. 예. 그 J35랑 좀 달라요. 아, 많이 그렇군요. 달라요. 예. 그 지금 은총 씨가 쓰고 있는 3호는 이렇게 기름지진 않은 거죠? 제 3호는 오히려 좀 더 까실까실하죠. 예, 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저는 3호 뭐 저희가 좀 이따 리뷰 끝나고도 말씀드리겠지만 3호가 되게 좀 따뜻하고 오히려 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올라운드적이면 3호는 확실히 좀 더 락킹하거든요. 그러니까 락킹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름도 지금 몇 배잖아요. 거의 뭐 유전 수준인데. 이런 기름이 힘도 좋죠. 뭐 세팅 잘못한 거야? 진짜 뭐가 이렇게 기름이 많아? 아니 이건 마샬인데요, 기름 지금? 수준이 제 거에 비해서도 몇 편데요 지금. 기름이 네, 펜더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강력한, 진짜 강력하네요. 야, 이러니까 노엘 갤러거 시그니처가 또 3호로 나온 게 아닌가. 약간죠. 좀 그저 좀 성격 세고 막 이런 것들끼리 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노엘 갤러거 3호는 저희 리뷰도 못했죠. 네, 그렇죠. 마샬의 풀 코드로 쳤을 때 나는 소리가 소리가 정말 일품이네요. 그렇습니다. 풍성하고 한번 쳐보시죠. 아직 안 이게 아~ 조용 기타의 특징이죠. 네. 마샬 저 개인 저정도 올려놓고 풀 코드로 쳤을 때 진짜 시원하게 빡 맞아요. 전혀 뭉그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주유소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주유소. 전화. 그러면 선생님 거 보태서 가겠습니다. 네. 아, 주유소에서 파는 고급 휘발유. 주유소에서 파는 고급 휘발유. 휘발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산유국에서 만든 기타. 메이드 인 USA. 네. 메이드 인 UAE 아니야? UAE. UAE. 메이드 인 UAE. 아, 좋네요. 아, 근데 정말 너무 그 큰 피지컬과 기름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아, 너무 멋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좀 포커스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스쿼드 바로 해 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점. 진짜 웃긴 게 사운드, 편의성, 디자인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네. 35, 36, 37, 네. 뭐 16, 16, 18, 네. 16, 17, 18 이러는데 가성비만 10 아니 이거 얄짤이 없네. 아, 10주다고 말도 안 했잖아. 어, 그러니까요. 전 솔직히 말하면 이거 9까지 내려야 되나 이 생각도 했는데. 근데 요즘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너무 맞아요. 저거 하니까 1,000만 원 넘어가는 애들 요새 막 1,600 뭐 이렇게 넘으면 가성비 팔라고 말하잖아.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그 밑으로 아, 내리면은 좀 형평성이 그래서, 떨어지겠다 싶어서 일단 10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10입니다. 다들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1,000만 원 언더인데 막 9까지 떨구기 너무 혹독한가? 요즘 기타 가격이 또 다 아, 난리가 다 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평가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봐봐, 나중에도 우리 또 이럴 수도 있다. 이제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 그래서 천 언더야. 오, 가성비 좋은데. 오, 가성비 18. 이럴 수도 있어. 막 깁슨 히스토리 가격 막 2,500만 원 막 이런데 막 900, 막 천 언더야. 야, 이거 15는 줘야 되지 않나? 아, 뭐 가능성이 뭐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예, 좋아요. 네, 80점을 못 넘은 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멋있다.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79.67. 네. 뭐 가성비 10 맞고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네. 봐야죠. 그리고 다들 사운드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네. 뭐 다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네, 사운드였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음악적인 역량에 이견이 없는 그런 네.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가 옵니다. 뭐 많이 했죠. 마이클 람도 네. 많이 했지만 올 때마다 반갑고 올 때마다 늘 긴장되는 그런 기타. 페더 커스텀 샵 아티스트 마이클 람도 63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은총 씨가 멋진 람도 스타일의 연주를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하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네, 다음 시간에 람도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